세알람입니다. 세알람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할, 아마 환자분들이 좋아할 왁스를 준비했습니다. 리뷰를 준비해봤지. 일단은 이 왁스 같은 경우 케미컬 강의 제품이기는 한데 국내에 단 한 개 있습니다. 지금 제가 갖고 있습니다. 그렇지. 자랑해보고 싶어가지고. 아 그래 그래. 그리고 아시아를 통틀어서 총 5개밖에 없고 전 세계를 통틀어서 37개 정도밖에 유통이 되지 않은 제품이에요. 따끈따끈합니다. 자, 고치왁스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케미컬가에서 이제 37개밖에 만들지 않은 그런 귀한 왁스이고 가격은 이제 16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. 1900달러로 2014년에 만들어졌고 그 이후로는 지금 뭐 자취를 감춰가지고 사실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N09에서 하나 딱 남아있길래 바로 저희한테 갖다 팔라고 했습니다. 가지고 왔어요. 아 궁금해하죠. 안에 내용물 한번 살펴볼게요. 오케이. 이거 들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여기 도장에서 내가 뭐 내가 갈게요. 비싸. 우리 월급보다 비싼 거를. 아 이 귀한 건. 왁스 일단은. 아, 오 진짜 무거워 이거. 우선 왁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근데 뭐 관짝을 만들어놨습니다. 거의 뭐 못 풀 정도로. 연장이 없으면 못 풀 정도로 육각연치를 써야지만 풀릴 수 있을 정도로. 응? 오씨. 들어봐. 와, 되게 묵직하다. 그치. 진짜 한 4kg 정도 무게가 되는 것 같아요, 실제로. 그리고 이 육각연치로 열어야 된다고 해서 이 케이스 안에 육각연치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어플이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다 쳐! 나 케이스는 필요 없어. 야, 던지지 마. 살포시. 보관은 할 거니까. 살포시. 그럼 올게요. 잘 풀려. 지금 이 나사들도 우주선을 쓰는 어떤 특이한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. 그냥 스텐 같은데. 별 부합서 보이는데? 마찬가지로 이 케이스도 그렇습니다. 그걸 좀 강조하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이걸 열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고착스들은 좀 막 갈라져 있고 이런 게 있을 텐데 왠지 안 갈라져 있고 그대로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 않을까. 그 모습 그대로. 아무것도 개봉 한번 해볼까요? 관짝을 열어보세요. 오픈. 깨져 있네, 똑같이. 오, 근데 그래도 상태는 7년 지난 건데도 상태는 괜찮습니다. 향은 그냥 그 전형적인 카나우바 그 향을 납니다. 딱 그런 향이네. 딱 그 향이네. 이게 내용을 방금 찾아보니까 이 알루미늄 케이스가 우주항공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이 케이스가 한 500도에서 700도까지 온도를 버틴대요. 그래서 이 카나우바 왁스가 절대 녹지 않고 완전 밀봉이라 그럴까요? 그 뚜껑을 닫고 이 나사선을 딱 조여주면 절대로 안으로 온도가 들어갈 일이 없다고 합니다. 공기가 들어갈 일도 없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7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유지가 되는 진짜, 게 진짜 네, 상태가 되게 좋아. 이 촉촉한 거고요. 바로 올게요. 아니
차에다가 저도 이렇게 한번 네네 발라보세요. 그러니까 어플도 뭔가 좀 신비롭게 묻어 있어요. 그리고 100% 수작업으로 이루어졌고 100% 자연산이라고 합니다. 야 발림은 진짜 뭐 개쩌 그치 봐도 그냥 좋아 보이지. 오, 되게 잘 펴져. 부드러워. 아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? 진짜로 진짜로 처음 봐요. 이렇게까지 이 촉촉함. 촉촉함. 여기를 제가 이렇게 딱 펴가는 거 보면은 이 오일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? 완전 진짜 촉촉하고 아 대박이에요. 근데 이거 언제 버핑하나 이런 것도 없었잖아. 그런 정보도 아예 없어. 설명이 너무 부족해 이게. 아 근데 바로 이렇게 뜨는 거 아 조금 놔둬야겠다 느낌 아 근데 바로 펴도 될 것 같은데. 작업은 그냥 바로 바로 닦아도 될 것 같아요. 금방 뭐 굳는데? 버핑을 해봅시다. 일단 1차 등으로 살짝 걷어내주고 뒤집어서 와 오늘 진짜 쪘나 이거 펄 살아난 게 보이는데 이거 바로? 펄이 진짜 이거 펄만 좀 잡아주면 안 돼요? 진짜 엄청 반짝거리거든요 지금? 와 진짜 차이가 좀 나네. 보이네 보여요. 진정한 이게 웬룩이다 라는 거 보여주네요. 물에 잠겼는데 그 안에서 펄이 막 빛나고 있는 그 해가 쫙 비치는데 그 시냇물 아래 그 딱 막 구슬들이 막 빛나는 그 펄들이 딱 뭔 소리야? 아 난 이해했어요. 이해했어요. 근데 진짜 장난 아니다. 펄 살아나는 느낌이 진짜 대박입니다 지금. 야, 이래서 쓰는 거구만. 아니 촬영해요 촬영. 왜 다 만지고 있어요 다. 반편만 하지 말고. 그러니까. 지금 찌찌찌찌그라 했더니 와도 그냥 가만히 카메라 저기 뭐가 돌아가 있고 이거 만지고 있어 다. 사이드 미러도 한번 잡아볼게요. 한번 닦아볼게요. 와 근데 진짜 와 여기도 펄이 있었구나. 와 보이세요? 이 느낌? 와, 내 차에서 감 이렇게 가공하는 거 처음 봅니다. 이건 진짜 옆면도 작업을 다시 해볼게요. 아까 한번 찍어발랐던 왁스가 아직 어플리케이터 남아있으니까 이걸로 계속 작업을 해볼게요. 좋아요. 계속 나온다 어플에서. 한번 찍어발랐는데 이 발림성이 좋아가지고 이 마세라티 큰 차를 작업한다 해도 이 왁스 소모량이 굉장히 적을 것 같아요. 그러네 또 그것도 보니까 비싼데 또 빨리빨리 소모되면 좀 아깝잖아 같은데. 바로 걷어내보고 이 반반 또 비교 장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야 뭐 닦이는 건 뭐 진짜 와 건들면 버핑이야 건들면.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가장 최근에 파이어볼 쇼카 그래핀 있잖아요. 그거보다 훨씬 낫습니다, 제가 보기에. 아, 물론 그거 두 제품 다 좋은 거지만, 내가 확실합니다. 그냥 비싸서 그렇게 느껴지는 건 아니고, 이렇게까지 차이 나는 건 처음 봅니다. 너무 다른데요? 진짜 검은 웨또 가지고 있으면서 약간, 진짜 막 엄청 글로시해지기도 하면서 색감을 말도 안 되게 올려놔요, 말도 안 되게. 검은색이 더 짙어졌단 말이지. 진짜 마음에 듭니다. 여기도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, 제가. 이 반반 보여드릴까요? 딱 반반. 이렇게 하면서, 아무튼 영상 촬영 끝나면 제 거에다 다 바르고 가는 겁니다. 예? 네? 대답을. 뭐라고? 이렇게만 해놓고서 집에 가면 안 되고, 다 같이 내 차에 시공을 하고 집에 간다고. 아니야. 지금 그 비교한다고 반반 하고, 이거는 회사에 보관을 해야 돼. 왜? 어쩔 수 없어. 여기는 뭐 QD를 바르든 뭐 참기름을 네가 바르든 뭐 알아서 하고. 그냥 좋습니다. 한 번 더 닦아주세요. 와 진짜 차이 나요. 이거는 좀 많이 차이 나. 좀 이런 표현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뭐지? 우주 영상 요즘 4K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저 요즘 그런 거에 좀 빠져있는데 그런 느낌 납니다.
근데 진짜 펄이 좀 사기다 이거는. 진짜 좀 근접으로 좀 잡아주세요. 말도 안 돼요. 아니 여기랑 저 옆도 장면이 또 달라. 저희가 여지껏 리뷰했던 뭐 어떤 그리핀을 바르면 색감이 진해지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. 자,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색다른 매력을 보여주네요. 야 이거 진짜 대박이긴 하네. 조금씩 쓰는 게 보여진다. 근데 지금 이 부분만 녹아가지고 보이세요? 아 좀 들어갔다고. 아우씨 이게 뭐야 왜 그랬어? 뭘 왜 그래? 아, 달았잖아 지금. 아, 왁스를 사용하네 당연히 달지. 아우씨 요 끝에 거 떼었어. 요 이런 거. 아 괜히... 진짜 차이 나는데 시간 이거 와 좀 하루만 더 지나면 더 차이 날 것 같은데? 아무튼 마저 반도 좀 작업해놓을게요. 그리고 한 방에 보여드려야겠어. 야 이 왁스 잠깐만 내려놔야겠다. 잘 잡혀? 이 왁스 내용이 좀 없기는 해서 저희가 진짜 나름 많이 준비한다고 준비를 해봤는데 앞전에 말씀드린 게 사실 거의 전부 다예요 그게. 결국에는 뭔가 그냥 뭔가 돈 주고 좀 써봐라 이런 느낌이라. 그 외국 제품을 사면 좀 그런 느낌 있잖아요. 우리 게 무조건 최고인데 살람 사고 말람 말하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게. 또 14년도 내용이라 또 찾기도 엄청 어려웠고요. 그치? 아 근데 여지껏 우리가 사용했던 건 고체왁스가 아닌가 봐요. 진짜 금액이 비싸잖아. 진짜 값어치를 하는 것 같아. 그냥 비싸다 해서 감동받는 수준은 저는 진짜 아니거든요 왁스에서. 특히나 진짜 이 외장 왁스 코팅에서는 저는 유독 좀 까다롭게 보는 편인데 이건 진짜 다릅니다. 만약에 진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 왁스를 다른 통에다 넣어서 만약에 써보라 해도 그래도 전 분명히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거는 안 느껴질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. 아, 이것만 하는 이 매력을 건네 작업 다 하고 지금 이쪽을 작업하고 이쪽을 작업을 안 한 부분인데 지금 카드라고 보이실 거예요. 이 광도 이 차이가 진짜. 아 근데 진짜 많이 차이 난다. 제 차는 그래도 제가 촬영 이외에도 지금은 따로 개인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고 있거든요. 근데도 차이가 좀 많이 나네. 와 진짜 이 펄이 올라오는 게 진짜 많이 된다. 그러니까 맞아. 전부 다 한 바퀴를 돌려보고 오겠습니다. 가봅시다. 아 이건 진짜 흥분이 되네. 심장이 바운스요. 감독님은 안 돼요. 저희가 많이 쓴다고. 많이 쓴다고. 그래 저희만 쓸 건데 전문가급이에요 전문가급. 아무나 쓸 수가 있어. 눈으로만 세차 비운 사람이 이거 지금 잡을 레벨이 안 돼요. 저기 버클리스 제니스 먼저 보세요. 이럴 짬이나 되나 이게. 아니 슬립감이 있는데 없어요. 아 이거 뭐라 해야 돼요? 그렇게 썩 좋진 않아 뭔가. 아니 슬립감은 고체왁스급에서 아주 좋다 수준은 한 것 같아요.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물을 한번 뿌려볼게요. 물을 뿌려봤는데 물은 진짜 잘 튕겨냅니다. 지금 그냥 계속 춤을 춰 안 춰 혼자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. 확실히 그냥 자기들끼리 계속 움직이고 있고 그냥 카나오바 본연의 딱 그런 슈팅형을 보여줍니다. 혼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어디 갈라고 하는 그런 느낌. 근데 비딩 슈팅 면에서는 사실 요즘 코팅제들도 만만치 않게 잘 나오는 제품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도 조금 다르긴 하다. 근데 이 왁스는 약간 일단 제일 좋았던 거죠. 광도. 그러니까 광이 일단 먹어줘가지고 사실 이게 그렇게 크게 눈에 들어오지는 않네요. 광도 하나로 그냥 내 마음에 들어왔어. 진짜 광은 진짜
제가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뭔가 이 정보들을 좀 찾아봤지만 그렇게 많은 정보들도 없었고 그리고 2014년에 만들었으면 지금 이게 7년째란 말이지. 그렇지, 그렇지. 그래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 컸었거든요. 이 뭐 개봉을 했을 때 갈라지고 아니면 이 본연의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지 않을까. 돈 100만 원 주고 사왔는데 막상 깠더니 막 좀 그럴까봐 걱정 많이 하겠어요. 진짜 여러 군데 뭐 날파리 뭐 날라다니고 막 그랬으면 어떡해. 7년이 다 됐는데 써봐가지고 막. 아이씨. 근데 그런 걱정은 전혀 없었고 아까 그 막 그 나사로 그 특수 밀봉? 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왁스는 관리만 좀 잘하면 진짜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그치, 그치.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이게 약간 그러니까 디테일러들에게 좀 취향 저격을 제대로 시킨 아이템이에요. 그러니까 환자들이 들었을 때 야, 이게 500, 600도에서 버틴대 그리고 이렇게 잘 다듬으면은 지금처럼 몇 년 지나서도 내가 누구한테 줄 수 있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케미컬 가이즈에서 아마 좀 환자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들이 구매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목말라 하는지 어떤 걸 가려워하는지를 좀 잘 파악하고 만든 것 같아요. 근데 비싼데 왜 이유가 있긴 있네요. 저는 좀 진짜 미묘한 차이에서 그 안에서 감정을 찾아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. 확실히 조금 세차를 아시거나 이 광도를 볼 줄 아시는 분 좀 더 이쪽에서 세차 문화를 많이 즐겨보신 분들은 아 이래서 이렇구나가 말로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. 이게 특유의 매력을 이걸 그러니까 이게 참 카메라로만 보는 거랑 직접 사람 눈으로 보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. 이게 그치? 우리 새알람보다 더 영상을 좀 잘 표현해 주시는 대한민국 유튜버분들이 많아요. 이분들에게 좀 나눠드리게 세차 유튜버분들에게 그러면은 이게 37개 뭐 6개 뭐 아무튼 있다네요. 우리나라에선 동영상이 제일 많은 거지 이 리뷰에 대한 게. 아 그러겠네. 이걸 좀 돌려볼게요. 저희보다 더 잘 촬영할 수 있는 분들에게 이걸 돌려보겠습니다 한번. 이게 유튜브에도 좀 있으면은 그리고 그냥 나눠 쓰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좀 더 색다른 영상으로 하시면 보게 되면 또 이것도 좀 즐거움이 있거든요. 뭔가 구독자분들한테 나눠드릴까 생각해보다가 이걸 더 잘 표현할 수 우리보다 더 나은 유튜버분들에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돌고 돌다가 언제쯤 돌아오겠죠 다시 아마? 그러겠지 설마. 나 이거 처음 써봤는데? 설마 다시 이게 조금 다들 조금씩만 나 내 차에 계속 바르고 싶어요.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장 와 진짜 마음에 들었다 저것 때문에 세알람이 저놈들이 저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구만 할 만한 여기 스태프도 전부 다 감탄을 했던 그 광도 마지막 광도 영상을 진짜 기깔나게 준비해서 오늘은 좀 길게 뽑아줘요 우리 편집자 쭉쭉 네, 길고 막 넓고 잔잔한데 좀 화려하고 밝은데 좀 어둡고 빠르게 좀 멈춰있는 이런 영상 있잖아 훈적하지만 한 손에 이런 느낌으로 다음에도 세차용품 시장에서 좀 구하기 어려운 어떠한 것들을 좀 가지고 와서 추천해 주셔도 좋고요. 저희가 한번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. 아무튼 그래요. 네, 다음에도 더 좋은 세차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송풍기도 하나 사야 되는데. 막. 송풍기 그치. 송풍기 사야지. 요즘 뭐 핸드 뭐 이런 것도 여러분.